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가톤급 복덩이 메가와티, 웨인보다 더 뛰어난 아쿠어 성공 사례 만드나, 정관장이 올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 흥국생명에 세트스코어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정관장은 1세트와 2세트를 내주며 패색이 짙었으나 3, 4, 5세트를 연속으로 따내며 극적인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정관장의 아포짓 스파이커 메가와티 퍼티위가 맹활약을 펼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메가와티는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 31점을 기록했는데요. 김연경이 25득점, 옐레나가 26득점으로 활약한 흥국생명은 정관장에게 한번 넘어간 분위기를 다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올 시즌부터 아시아쿼터 외국인 선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팀당 외국인 선수 1명에 아시아 출신 선수 1명을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메가와티는 올해 첫 시행된 아시아쿼터에서 3순위로 정관장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메가와티는 인도네시아 선수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선수인데요. 메가와티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히잡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히잡은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이 얼굴과 목 신체 일부 부위를 가릴 수 있도록 얼굴을 두르는 의상을 가리킵니다. 메가와티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히잡까지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메가와티는 185cm 공격수다. 배구 공격수로는 크지 않은 신장입니다. 정관장은 흥국생명을 상대로 5세트 접전을 펼쳤습니다. 0대2로 끌려가는 경기를 메가와티가 공격을 책임지며 5세트까지 끌고 갔습니다. 정관장 선수들은 5세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세트 13대12에서 듀스를 만들어냈고 16대18로 끈질긴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메가와티는 승리가 확정되자 코트에 얼굴을 묻고 환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동료들도 다가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최강 흥국생명을 잡았으니 기쁨은 두 배였습니다. 메가와티는 V리그 등록명을 메가로 정했습니다. 뭔가 큰 활약을 펼칠 것 같은 이름입니다. 메가는 V리그 3경기 만에 팀을 극적인 승리로 이끌며 한국 팬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스포츠는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히잡을 쓰고 낯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는 메가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